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 다시 확인됐다. 국힘당 공천 결과를 보니까 딱 나오네! 입니다. 자, 국힘당도 지금 공천이 이제 마무리돼 가죠. 지금 뭐, 아직 몇 군데가 남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경선을 좀 남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의 마무리됐어요. 근데 국힘당 공천에 대해서 이참 언론들이 되게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같은 놈들은요, 대놓고 검사는 8명밖에 안 돼! 라고 씁니다. 어우, 웃긴 놈들이죠. 검사가 8명밖에 안 돼요? 뭐래, 내가 세본 것만 해도 지난번에 12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축소하려고 줄이고 줄이고 또 줄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검사였다가 최근에 넘어온 애들만 8명이라는 뜻이죠. 그 전에 나갔던 사람, 조금 일찍 나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빼고, 최근에 나간 사람들만 세니까 8명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8명밖에 안 돼! 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힘당 공천 결과를 보면은요, 야, 이거는 정말, 윤석열이 자기 사람들만 심었구나. 뒤에 싹 빠져가지고, 한동훈 딱 내세워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구나.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이자, 심부름꾼이었구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면 시는 대로 했다. 그거죠. 예. 사실 한동훈이 정책을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있어요. 정책을 말하려고 하면은 지가 뭔가 뭐 컨텐츠도 있어야 되지만 지가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권한은 다 누가 갖고 있어? 예. 윤석열, 김건희가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가 함부로 나섰다가 호되게 얻어 터질 수가 있겠거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정책 얘기를 못하고 계속해서 깐족되고 남 헐뜯기나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첫째, 컨텐츠가 없다. 둘째, 권한이 없다. 정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내가 네 선거하라고 보냈지? 여기 정책에 감나라, 배나라 하라고 보냈니? 이건 거지. 니는 선거만 똑바로 해. 그러면 돼. 어디 주제넘게 정치를 하려고 그래, 씨. 정책에 네가 끼어들려고 그래. 이런 거죠. 자, 지금 한동훈의 상황이 딱그 상황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공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시면 알아요. 제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는데, 보면은, 이 국힘당 공천은 말 그대로 윤석열의 친이대 공천이야. 일단 검찰 출신부터 볼게요. 주진우, 얘 부산 나가죠? 심재돈, 김진모, 유상범, 정점식, 조수연, 곽규택, 박형수. 쭉쭉쭉쭉 나옵니다. 조수연 조금 전에 뭐 탈락했나? 하여튼 뭐쭉 있어요. 여기만 벌써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명이네? 자. 여기만 8명이네? 자, 또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권영세, 최기식, 박민식, 권성동, 이원모, 박민식 두번 나왔네? 자, 안병구. 자, 박민식 이거 두번 나왔으니까 뺀다고 치더라도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인가? 7명. 자, 여기만 벌써 몇 명? 15명이네요. 여기만 15명이네. 그런데 뭐, 8명밖에 안 된다고? 뭔데? 자, 아마 주진우, 김진모, 뭐 박형수, 뭐 최기식, 이원무, 안병구 뭐 이런 사람들만 모아 보니까
8명이네 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아니 그런 식, 그런 식으로 따지면 친명은 없어.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친명은 없어. 누가 친명인데? 국회의원 중에 친명이 누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잖아. 그런데 친명만 공천받았다고? 누가 개소리를? 그리고 박용진이 비명계라서 날라갔니? 아니? 박용진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국회 법사위를 국힘당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실책에 따른 책임을 진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책임져야 될거 아닙니까? 어? 왜 책임을 안 져요? 그죠? 자, 여기만 해도 벌써 15명. 자, 또 있습니다. 검사는 아니지만 판사 혹은 검사 출신이기는 한데, 자, 또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친윤사단, 윤석열한테 그냥 영혼을 갖다 바친 사람들, 그 사람들 쭉 한번 불러볼게요. 보세요. 하나, 고석, 원희룡, 장영하, 장진영, 전상범, 강승규, 이영훈, 이철규, 조지연. 어우씨, 되게 많네. 얘는 지난번에 뭡니까?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허위 선전 선동, 가짜 뉴스 퍼뜨린 놈이죠. 왜? 돈상자가 걔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벌써 9명이네. 자, 오신환, 이만희, 이수정, 이윤한홍, 김병민, 박문규, 김일호, 김승환, 이승환, 장해찬. 장해찬 좀 전에 날라갔다고 합디다만. 여기도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8명이네. 날라간 사람까지 치더라도, 여기도 엄청나게 많네. 둘이 합치니까 뭐,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람들 15명. 15명. 그리고 여기에 18명. 하치면 얼마입니까? 벌써 33명이네. 장해찬 날라갔으니까 32명인가요? 자, 여기에 아직까지 공천심사가 안 끝난 사람, 이것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얘들도 다 합치면 벌써 35명이에요. 자, 제가 대충 확인한 사람만 이 정도입니다. 지금 추가로 확인되는 사람이라든지 각 지역구별로 뽑아보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이 방송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 우리 지역구에 누구도 원래 검사 출신이에요 라고 연락 오신 분들 꽤 있습니다. 제가 종합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되게 많아요. 일단 적어도 35명, 말 그대로 친윤 사단을 직접 내리 꽂은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검사이거나 판사이거나 변호사 등등입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여기서는 빠졌는데, 이른바 뭐 비서관 출신들 이런 사람들 대거 내려갔거든요. 비서관 출신들은 대거 지금 많이 제가 다 많이 포함시키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까지 하면요 숫자가 더 늘어날 거예요. 제가 보기에 50명 넘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가 왜 나왔겠습니까? 예, 윤석열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거죠. 원래 한동훈이라는 애는요. 윤석열의 의중, 윤석열을 위해서 움직이는 애고, 모든 게 윤석열한테 충성을 다 바치기 위해서 움직이는 애입니다. 본인, 글쎄, 그게 될까? 하여튼,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의 아바타죠. 요새는 보니까 김건희 아바타라고도 들리대? 자, 여하튼, 자, 보시다시피, 이 공천 결과를 보면, 말 그대로, 친윤 직계들만 모아뒀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자, 이것만 봐도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게 명백히 드러나죠. 그런데 자, 이게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난번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뭐 가짜로 쇼했던 소위 말하는 갈등 쇼 벌렸을 때. 그 갈등쇼 벌렸을 때, 제일 앞장서서 한동훈을 까고 다녔던 애 기억하십니까? 예, 이용 의원입니다. 그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윤한 갈등쇼! 이 당시에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라는 주장을
국회 의원 단톡방,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톡방에 올렸던 인물이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용이라는 애는 지가 윤석열을 등에 업었다는 점을 10분 활용해서 한동훈을 정면으로 뒷닦아한 거지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얘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얘 이번에 예, 너끈하게 공천 받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한동훈 팽 당했다라고 널리 알린 사람, 아니 한동훈을 팽시켜야 한다라고 앞장서서 움직였던 사람인데 공천 받았대. 이건 뭐? 예. 사실상 공천한 거는 한동훈이 한 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이 조수연이라는 사람, 이 발언이 참 주옥 같죠? 뭘 맞다나? 예. 친일 발언에, 제주 4.3 항쟁에 대한 비하 발언에, 심지어 뭐 5.18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친일 발언도 되게 수준이 참, 예. 대한제국의 망국을 당시 백성들이 슬퍼했겠느냐? 그들은 조선 대한제국에 사는 것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다. 라고 말한 자예요. 근데 얘 보니까 아직까지 취소됐다. 공천 취소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없어요. 난교 장례차는 조금 전에 취소됐다는 얘기가 들리대. 예. 하여튼 뭐 되게 이게 장해찬 이거 하고 다니는 말 보면 야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많이 늘어놓으면서 국회의원에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얘 뭐라 그런다? 아 25살에 그때 하던 얘기를 가지고 이제 와서 문제 삼는다 식으로 얘기를 합디다. 참. 어쨌거나 장해찬 조금 전까지 안 잘렸었죠. 좀 전에 잘랐던 모양인데 장해찬이 왜 이렇게 질질 끌 수 있었을까요? 다른 애들 같았으면 일찌감치 나가리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장해찬은 안 잘렸을까요? 그리고 조수연은 왜 안 잘릴까요? 예. 도태우는, 네. 자, 이거는 그렇습니다. 다 이것들은, 이 사람들은 결국엔 다 모였다? 예. 윤석열의 의중이 담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르기는 잘랐는데 그것도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진 뒤에야 뒤늦게 자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왜? 윤석열의 의중이 담긴 사람이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거꾸로 봅시다. 당대표야. 내가 선거 승패에 책임을 져야 돼. 그랬으면은 공천 빨리 취소하자면 얼른 취소하는 게 그게 내 권한이 되는 정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공천에 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는 내가 나는 싫어도 붙들고 가야 된다. 그렇다면 뭡니까? 나는 당대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예, 한동훈도 대가리 속에 든 생각이 그런 생각이거나 장해찬이랑 똑같거나 뭐 그런 거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볼 수 있는 건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째, 검사 출신이라든지 친윤 사단이라든지 대통령실의 보좌관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거 공천했다. 이미 40명 가까운 수준의 공천자들이 나왔다. 두 번째, 한동훈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한 자,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던 팽시키려고 했던 이용 같은 사람이 그대로 공천을 받았다. 세 번째, 난교 장예찬을 비롯해서 이 막말한 사람들 자르지 못했다. 제때 자르지 못했다. 그 이유? 윤석열의 의중이 담긴 사람. 당대표면 당대표답게 야 얘는 선거에 도움이 안 돼. 내보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아니에요. 왜? 아바타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한동훈을 아바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국힘당 공천 결과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것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한동훈은 지금도 지가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으나 뻗대고 있지만 글쎄요 누가 보더라도 예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시 정각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 세 번째 제가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준비한 이 조국 전 장관의 아주 사이다 발언들만 모아놓은 그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번 틀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 나갔습니다. 아우, 오늘 계속 이러네요. 방송 사고의 연속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아유, 왜 이래. 윤석열이래. 조국 대표의 사이다 발언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국민 여러분들께 한동훈에 관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건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또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이야말로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있다 다 하고 있다. 예, 김건희 맞아요. 방탄 연대이고 김건희 옹위 연대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중전마마 방탄 연대다. 중전마마에 대한 수사부터 하고 즉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동의부터 하고 저에게 왈가왈부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장관되기 전에 따님이 있는데 그 따님이 입시 관련해가지고 인천 송도 학교 국제 학교에 다니다가 외국으로 이제 대학을 갔는데 각종 표절, 논문 대필 등등등으로 11가지 혐의가 있으니 언론에 다 났습니다. 근데 어떠한 소환 조사도 어떠한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1가지 모두에서 무혐의가 났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라고 했고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하나 현재의 검찰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수사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맞는지 난리면이 맞는지 온 국민을 상대로 청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가족과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비리 의혹에는 침묵하거나 비호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수모와 치욕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조국 대표의 사이다 발언만 제가 모아봤습니다. 아, 진작 좀 이렇게 하시지. 예. 아, 제가 이 화면을요, 앞서서 제가 조국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고 조국 대표의 활약상을 소개할 때 함께 틀어드렸어야 되는데, 아, 제가 요새 뭐에 자꾸 홀렸는지 한두 가지씩 중요한 걸 하나씩 빼먹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장면을 보여드리지 않으면은 제가 너무 밤새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예, 마지막에 꼭 한번 틀어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달 가까이 되게 좀 답답한 시간이 이어졌었죠. 설 지나고 난 다음부터였을 거예요. 그래서 3월 초순까지 약한달 동안 이 자꾸 밀리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짜증났습니다. 특히 민주당 경선이라든지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이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계속 시비를 털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맞서 싸워 나가지 못하고 좀 질질 끌려간다는 느낌 들어서 참 많이 갑갑했었죠. 자, 그런데 지난주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크게 반전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선봉에 조국 대표가 앞장서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이재명 대표도 야, 그 옛날에 이재명 살아 돌아왔어. 예, 기다리던 이재명의 본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대하던 모습 다시 보고 있죠. 분위기 바뀌고 있습니다. 선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26일 남았나요? 24일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날인데요.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더욱더 매진한다면 선거 승리 눈앞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선거 판세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요. 부산 쪽에서도 꽤 좋은 성과, 과거에 보기 어려웠던 그런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치지 말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밭갈이 해봅시다. 앞으로 남은 3년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드리님께서 오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파란 하늘, 파란 세상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진보진영 중도표분들, 투표 미관심자들에게 파란 분실을 지핀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가 원팀으로 220승 대승으로 개헌 후 탄핵까지 바라보고 함께 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함께 손 붙잡고 가시죠. 예. 제가 그걸 계산해 봤거든요. 표가 전부 다 민주당에 몰리는 경우하고, 조금 조국혁신당이 조금 가져가는 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 봤는데, 다 몰리는 경우에 최대치로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17석이에요. 18석. 17석, 18석. 그렇지만 적당히 분산해가지고 20대 10 요렇게 가져가도요, 최대치로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20석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서 비례 의석 2석 정도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의가 아닙니까? 예.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